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논란 속에서 강행한 공연이라 적지 않은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팬들은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체육관 앞에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공연을 보러 온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재진과의 접촉을 꺼렸고 들떠야 할 공연장 앞은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김 씨는 뺑소니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에서 1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틀간의 창원 공연은 오래전에 매진됐습니다.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19일 공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공연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TV 고효입니다.